함께라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김 여사님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쉬면서 하세요. 아, 예술 유튜브도 시작해가지고 몸도 너무 좋아지고 아픈 데도 없고 너무 행복해. 웃으면서 하니까 좋네. 네. 인수남의 꽃길을 위하여 파이팅. 네. 반짝반짝 빛이 나서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어우. 모를 것 같은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이 팀도 따님이 신청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올해 66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요즘 노래를 만나서 인생, 제2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딸로서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 한번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이 노래를 정말 멋진 무대에서 제대로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신청하게 됐는데 오늘 사실 아버님 기일이시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어머니하고 오늘 이렇게 멀리 같이 와서 함께 멋진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진짜 의미 있는 날에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어머님이 고생과는 거리가 멋진 분 같거든요. 너무 반짝반짝 빛나시고 조명기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눈이 너무 부셔 보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고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언니? 아, 19살에 시집을 와가지고 올케 소개로 남편이 공무원이셨고 들컥 시집을 와고 보니까 아버님이 너무 기침 소리가 무섭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님, 어머님도 식사 챙기고 끝나면은 낯을 딱 갈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풀도 베고 자랄 때 일도 안 해봤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또 우리 남편이 갑자기 또 신부전증이란 그런 걸 알게 돼가지고 삼시세끼 또 따신 밥을 챙기고 또 지 손으로 막 좋다는 약초는 다 막 구해다가 수발을 하고 그렇게 챙겨줬는데 결국은 15년 살고 그냥 막 저를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제 홀로 남겨줬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었어요? 그때 제 나이 34살이었어요. 아무나 세상에. 네. 그래가지고 애들은 세 명 쳐다보면서 예. 정신이 퍼뜩 드는 거예요. 연금은 고작 23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애들 서일 어떻게 제가 키울 거예요. 해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등본도 한 개 안 떼봤어요. 남편이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뭐 신문 수금도 하고 보험도 하고 우유 배달까지 하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이들을 서일 대학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일념하에 이제 담보를 지펴가지고 노래방을 하나 차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공부시키는 데는 조금 많은 도움이 됐고.